우주가 하나의 색과 빛과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가장 가깝잖아요. 빛은 정말로 어둠에서 피어나기도 하고 어둠이 빛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물성과 빛의 하나 되는 그러한 과정을 연구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항상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모든 과거에 우리가 쌓였던 그러한 지식보다는 또 그런 습성이라는 것보다는 빈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물성과 나와의 하나 되는 그 과정 이런 거에 무한한 즐김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잊고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우주의 신비한 그런 면들을 함께함으로써 에너지와 빛과 힘을 얻어서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왔습니다. 닭쥐인데요. 저 원래 우리의 문화가 닭쥐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그림을 거기다 그리기 시작한 거는 70년대예요. 그 전에는 유화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종이의 반투명이 주는 은은한 아름다움과 앞뒤로 그리는 재미에 그만 홀려가지고 글로 발전시켜서 자꾸 구겼다 폈다 접었다 했다 하면서 투명한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붓으로 여러 번 그어가면서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심오한 세계를 표현할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종이 작업을 합니다.